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실벽을 훑다 센서 수티즈입니다. 2022년 5월 16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TOS-1 방위장포를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발사하고 있습니다. 슬로바스크 북동쪽 크레스티치 마을입니다. 이곳 채석장에서 큰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암모니아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에서도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습이었는데요. 러시아군이 산업단지를 노리고 공습을 했다고 합니다.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만, 바흐무트, 쿠라이프 세 개의 최전선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계속 공세를 이어나가면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브디브카에서도 러시아군의 공격이 있었으나 모두 격퇴되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입니다. 친러 반군의 저격수가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사망했습니다. 루안스크 인근 졸로테 마을입니다. 러시아 포병대는 졸로테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마리오폴 아조스탈 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직도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아조스탈 공장을 뚫어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듯합니다.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있었습니다. 30번째에 가까운 포격입니다. 핀란드로 이동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7대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행렬입니다. 현재 기뢰가 흑해에서 큰 문제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기뢰를 뿌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뢰가 부유식 기뢰인지라 보스포러스 해역까지 저 기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뢰를 모두 제거할 때까지 흑해가 봉쇄가 됩니다. 민간 상선의 피해도 크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박격포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드론을 통해 박격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한 러시아 가스 수송량이 4분의 1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5월 9일 이후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사람이 출국하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위험했던 돈바스 전선도 어느 정도 교착화가 되었고 키우 인근 지역이 안정화가 되자 다시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입니다. 라트비아 교통부는 일요일에 벨라루스 군용 화물 철도 운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었던 독일 사회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연속 참패를 당했습니다. 독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의 중립지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국방부는 나토 국가들과의 합동 군사훈련과 탄약 보충을 포함하는 안보 옵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20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도 중립을 지켰던 스위스의 중립지위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우크라이나의 10명 중 9명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빈곤한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르노그룹의 러시아 자산이 국유화되었습니다. 맥도날드는 러시아에서 완전 철수했습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